이 재밌네. 노란 쪽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이제 네 번째 오픈 채팅방도 1,400분이 넘었기 때문에 방송 마감할 때까지 전원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자료냐고요?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낼 자료죠. 바로 신풍제약 보여드릴 건데 신풍제약이 어떻게 됐어요? 3배령 뜨고 나서 상한가 연속 나왔죠. 근데 신풍제약 바로 직전에 EDGC에서 3배령 뜨고 나서 상한가 4번 나왔죠. 자, 그럼 좋습니다. 오늘 윤정두가 갑자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상시에 드리는 자료 이외에 캔들 동영상 자료, 캔들 동영상 교육 자료 무려 2시간 이상짜리 그것을 다 쪼개놨어요.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그거 그냥 이따만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텍스트로 쳐놨어요. 텍스트로 쳐놓고 그림으로 다 그려서 교육자료, 교재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두 번, 오늘 두 번 그냥 야간에 팍 뿌려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장중에 또 그냥 팍 뿌려드릴 테고 그 종목, 그 교육만 받으시면, 캔들 교육만 받으시면 어떻게 신풍제약 같은 종목 오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 이런 상승, 상한가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뭘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SK 봤을 때 장악형, 망청 다 나오죠. 그 4대 천왕 캔들만 배우셔도 어딥니까? 근데 윤정부가 2시간 이상의 캔들 동영상 교육 자료 그리고 교재까지 싹 다 오늘, 내일 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신풍제약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주도 업종군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신풍제약 한번 보세요. 신풍제약 주봉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그려드립니까?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라는 건 뭐예요? 꼬리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때는 파란색 몸통이었겠죠. 이때 몸통일 때 윤정두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수형일까요? 라고. 교수형일까요? 라고. 절대 4대 천왕 캔들 중에서 차익 실현을 단행해야 되는 교수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교수형에 다다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캔들을 보시면 갭상승이 시초가가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캔들 너무 쉬운데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캔들이 이렇게 쉬워서 맨날 이런 종목 놓칩니까? 여기에서 시초가 요것뿐이 안 돼요. 지금 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꼬리가 달려있다는 건 위에 고점이 여기까지 형성됐다는 건데 시초가가 꼬리 달고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시초가가 여기뿐이 안 돼요. 갭상승이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상태에서 안으로 파고들어서 전 캔들의 몸통에 들어와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터뜨렸다. 그렇지만 갭상승이 높게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상태에 양봉 이후에 갭상승이 이 정도 나온 이후에 그냥 밑으로 파고든다. 어느 가격에서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터뜨린다. 그러면 그게 최고점에 달하는 교수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꼬리 달고 돌려봐야 이건 뭐다? 개인들의 추격 매수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락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망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지금 강조를 드린 거죠. 아니라고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파란 색깔 이날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날 날짜 기준에 4월 초순 3월 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 아니네요. 교수형 아닙니다. 갭상승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악형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런 장악형의 내용을 방송 지금 시간에는 깊이 있게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입니다. 딱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만 나눠드리는데 오늘 접속을 못하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1400분 넘었기 때문에 방 4개 중에서 3개가 꽉 차고 나머지 1개 방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1400분 지금 1400분 이제 더 넘었네. 이제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 제가 지금 제가 직접 가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시키면 혹시라도 연구원들이 자료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윤정도가 직접 드릴게요. 뭐를? 캔들 교육 자료, 동영상 교육 자료 2시간짜리 그냥 확 따드리고 교재까지 확 따드리고 그럼 이런 내용 싹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 신풍제약을 왜 못 잡냐고. 여기서 교수형 아니라고 해서 다 잡을 수 있고 어? 장학형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잡을 수 있고 여기서 잡아서 이 거래량, 이 거래 대금에 수익 안 나시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본 기준인데 주본 기준. 오늘 월요일의 기준이고. 이걸 지난주에도 내내 갖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서 일봉의 흐름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일봉의 거래 대금, 거래 대금, 거래 대금 다 표시해놨죠. 그러나서 그 이후에 흐름에 개별대한 목표주가, 개별대한 목표주가. 그러나서 그 이후에 장학형, 장학형, 장학형 이거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매번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 못했죠. 그럼 여기선 이건 뭘까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럼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거 뜨고 우와 여기 또 두 번의 상한가인데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샛별형이라는 거예요. 4대 천원 캔들이면 네 가지 패턴뿐이 없겠죠. 그 네 가지 패턴의 샛별형이라는 거예요. 샛별형이 떴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편입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안 알려드렸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다 유료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도서를 돈 받고 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금 무료로 선착순으로 그냥 딱 뿌려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딱 이틀 동안만. 예?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나와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졌죠. 이 고점이 얼마 16,000원대에서부터 여기 만원 수준까지 밀려내렸습니다. 3거래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예전에는 5에서 10거래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작년에 박스경제TV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3에서 5거래일. 지금은 어때요? 이번 3월 급락장에서 나왔을 때는 1에서 3거래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점 16,000원 대비해서 11,000원 이탈되는 이 흐름에 3거래일만 조정받아도 된다. 이런 뭐 황금 대바닥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강세 뛴 이후에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적절하게 눌려주고 돌려줄 때 기본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이거 거래량 별로 안 터진 것 같죠? 오전장에 상한가 마감해서 그래요. 오전장에 바로 상한가 직행해버리잖아. 이걸 놓쳐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입니다. 이걸 놓칩니까? 이 상한가 교육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3월 말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EDGC의 6천원대 7천원 사이에서의 샛별형 출현 그리고 나서 4거래일 상한가.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신풍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EDGC나 이런 종목군들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린 거 시가총액 작을 때는 쉽게 접근 못하죠. 그렇다면 교육받고 장학형 교육받고 샛별형 교육받고 거래량 교육받고 교육받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교육받고 개별대금 교육받고 오늘 같은 날 이러한 흐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야죠. 5분봉의 기준입니다. 5분봉의 기준. 5분봉을 캔들까지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오늘 기준에 그러면 신풍제약의 5분봉의 기준인데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느냐? 잡히죠. 오늘 12시 5분에 우리 연구원이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렸어요. 예? 쫙 다 뿌려서 올려드렸죠. 12시 5분에. 자, 신풍제약이 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1000억의 거래대금만 놓고 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신풍제약이 지금 얼마에 34,000원이니까 32,000원 기준 잡고 500만 주만 터져도 1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계산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야간교육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 매직계산기 활용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왜? 지금 이 매직계산기 보시면은 12시 5분 기준에 신풍제약의 거래대금이 1943억이다. 그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10% 범위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모든 걸 정형화해서 교육해드리지 생각나는 대로 윤정두가 떠들지 않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현재 7.54야.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 5분이야. 윤정두는 13시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앞전의 고점이 32,850원이고 현재가가 32,800원인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빵 치고 올라와서 고점을 넘길 때 편입 기준 가능하다. 왜? 7.54%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가와 고가의 사이에 3분의 1에 대한 조정 32,200원, 2분의 1에 대한 조정 31,800원. 여기를 지지를 받고 돌려줄 때 거래량이 터지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지받고 돌리지 못하면 이 고점에서부터 1.5 혹은 2%의 조정이 나오면 50%의 차익 실현, 3에서 4% 조정이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아요. 이걸 장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차트 딱 끄집어내서 자, 여기서 1차적인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32,800원의 고점이 형성됩니다. 눌려줄 때 32,200원 지지를 받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고 나서 이 흐름에서 32,000원대 후반의 흐름에서 그냥 뻗어 올라가는 흐름, 37,000원대를 넘기잖아요. 얼마냐고, 5,000원, 6,000원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5분봉의 기준이에요. 요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시초가 어디? 캔들 쉽다면서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이렇게 양봉이 떠 있다가 절반 3분의 1 수준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려야 안 될. 돌리는 이 시점의 흐름이 얼마? 32,000원대 중반 후반이란 말이에요. 후반도 안 돼. 33,000원이 여기야.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요? 37,0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 38,000원 수준까지 상한가에 임박하는 흐름까지. 근데 상한가를 못 찍었어요. 결론은 38,500원까지 갔네. 예? 38,500원 고가까지 가고 나서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1.5에서 2% 조정 받으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3에서 4% 조정 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최소 37,000원대 중반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됐겠네요. 그죠? 재편입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13시 이후의 기준이고, 그리고 27%씩 올라갔던 종목이 절반까지 되돌려? 에이, 그건 아니죠. 3분의 1 돌리고 돌려? 그러면 10%만 쫓아붙기로 했는데 너무 높잖아요. 결론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 접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접근할 수 있었지. 접근하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끝. 이런 교육을 장중 내내 받고 와 신풍제약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좀 그냥 막 채팅방에 막 우르르 올려주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인사 좀 막 올려주시면 안 돼요?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네이버로 그냥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종목, 신풍제약에서 사상 최대치 신풍제약의 수익, 이런 거 안 잡아내실 겁니까? 노란 톡 국민톡에 오셔서 캔들 동영상 자료, 이거 참 이거 나눠드리면 안 되는 건데. 예, 무료로 다 나눠드릴게요. 캔들 동영상 2시간 이상짜리 자료 그냥 쫙 다 뿌려드리고, 노란 톡 국민톡에서. 그리고 교재까지 그냥 싹 다 우리 직원들 없을 때 연구원들 없을 때 윤종두가 몰래 다 뿌려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